네, 우선 김미애 의원님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 요청이 많은 것을 문제 삼는 겁니까? 당연히 필요하면 자료 제출 요청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임이자 의무 아닙니까?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출이 많아져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끝나고 얘기하세요. 제출이 많아져서 되지 않아서 반복해서 보낸 것까지 요청 자료로 카운트됐다라는 권인숙 간사님 설명으로 줄이겠습니다. 자, 먼저 의사진행 발언이 왜 계속되는지 이 내용을 김현수 후보자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검증을 받기 위해 나온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동의한다고 밝혔어요. 그리고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과연 김정재 의원님 주장처럼 새로운 여성가족부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여기에 나와 있는지는 다시 질의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에게요. 일단 여가부 폐지에 대한 입장이 여야에 각각 다르게 제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팩트입니다. 그리고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다는 후보자의 말은 여가부 폐지를 폐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입니까? 이런 모순된 상황에서 어떻게 청문회를 합니까? 이런 분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가 수행하는 업무와 향후 방향에 대한 능력, 정책 검증을 국회가 해야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부는 물론이고 여가부의 정책 수혜층, 나아가 국회 모독입니다. 더구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에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불성실한 자세로 임했습니다. 각종 자료에 대한 개인정보 비동의는 물론이고 수차례 항의하니 그때서야 몇몇 건에 대해서만 동의해서 수정된 자료를 받는 데만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시간 끌기입니까? 학적 변동 내역을 포함한 학교 기록을 요청했더니 학교 졸업 학교만 나열해서 제출했습니다. 대부분 이런 식이었습니다. 의혹이 제기되면 그때서야 전학을 간 것이다. 위장 전입 아니다. 라고 해명합니다. 왜 처음부터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자세, 태도, 의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위원장님, 여가부 폐지에 동의하고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자세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이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후보자의 의견을 확인하고 여전히 부족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후에 오늘 회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